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疑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日本政府의조치가우리경제를공격하고우리경제의미래성장을가로막아타격을가하겠다는분명한의도를가지고있다는사실입니다일본의경제보복에대부분의국민이분노에떨었던주말일본정부를두둔하며우리정부를비난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도착발갱이들이보수우파국민들죽이기위해서이친일프레임들고나왔는데절대로속으시면안됩니다한참하게이르기까지가된거는지금되게누구의잘못이가장큰거라고생각하세요우리정권이고문재인대통령이죠문재인씨가잘못했잖아요아베가손내미는그케이크를침을뱉었잖아요그게말이됩니까걘도열받았지탈락봐봐내가돈을사고를쳐서나를배상을해줬어두번이나줬어자꾸달라그러면열받아안받아똑같은거야이씨가지금제뒤쪽에있는서울역광장에서는이른바태극기집회가열리고있습니다37도를넘는한낮이라건강이걱정될정도지만집회는계속진행되고있습니다잠시뒤에는광화문광장에서촛불집회가열릴예정입니다오늘이곳두광장의화두는일본의무역보복으로시작된경제전쟁입니다앞선태극기집회에서나온발언들은예사롭지않습니다한일분쟁의책임이한국정부에있다일본이도와준은혜를한국이모른다어디서많이들어본이야기들이죠바로일본아베정부강요들의발언과맥을같이합니다진정한보수파라면가장중요시하는가치중하나가애국일텐데뭔가이상하다는느낌이듭니다도대체이들은왜국가적위기상황에서상대방인일본의입장을두둔하고있는것일까요일본이경제보복에나서기두달여전인5월23일일본집권당자민당사앞한국政府に対して強硬な反撃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買収や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한우익단체가한국의경제보복을하라고촉구합니다네주진은ですね厳正という形で한국대법원의강제동원배상판결에대해서무역보복을주장합니다현재보복판결제대로가기를바라기네요한국대적범위도아니라컴퓨터내시키도범위도아니라한국대의유민의수도나도나도아라이르한국소전아비주님은확히되맞아비와주민권이나한국의강제동원배상판결에대해일본의우익은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었습니다自民党政権、日本政府がいわゆる仲裁手続きを韓国政府に申し出たことに関して、これは非常に無駄であると、韓国政府は絶対乗ってこないから、そういうことをするよりも、つまり日本の資産が売却される、日本が殴られる前に、日本にもすでに。또도도노소주어한국생일에대해돌이뜨시는것도있습니다그무렵한국에서강제동원문제는일부관계자들만의관심사였습니다김정주할머니도그중한분입니다할머니는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입니다여기가내가시방일본갔다는기록이요아여기에예학교다니다가일본갔다는기록이다돼갖고있어일본이름으로금강맹자라고가림사키코라고기록을보고
전쟁에 몰두하던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 군인 등의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나이가 13살. 일본에 가면 공부를 더 시켜준다는 선생님의 꼬임에 속아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사감 선생님한테 이제 일본말로 이때 마지마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면 일본 군가를 부르고 가요. 우리 같은 여자들이 일본 군가가 뭐예요? 갓대 구르사도 이사 마시고 그 노래 부르고 이러고 가요. 응? 13살 소녀가 끌려간 곳은 일본 도야마현의 후지코시 공장. 베어링을 깎는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기계는 참 거짓말도 안 하고 내 기계가 여기서 요만했을 거예요. 이렇게 높고 키는 지금도 작은데 그때도 작아갖고는 그 샘방 기계를 요 떡방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발 있죠. 그런 것이다가 하는데 요만 쓴 곳은 30개면 30개, 25개면 25개 하고 베어링이라고 이렇게 끼갖고 그놈을 깎아요. 쇳덩어리를. 몇 미리 그걸 깎는데 그놈을 다 안 하면 기숙사로 못 들어와. 일본에서 내가 일했던 거. 할머니는 해방이 되고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거를 샘방을 깎아줬어요. 몇 미리 자로 이렇게. 월급이 뭐시고 단돈 10원이 뭐예요. 초에 손이 동상이 걸려도 장갑 하나를 안 준 놈들이. 응? 자, 그런 거 생각하면 난 눈물이 아주 절로 나와요. 사실 내가 그렇게 참 울기도 우리 거석한테도 많이 내가 울지만은도 비극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15살 때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래. 그 있는 거 있어. 그락저락 심어. 그래. 지금 이 딱 잘라진 태가 이 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손이 톡 떨어졌는데 시보는 이렇게 부탁 뛰더라고요. 그렇게 일본 놈이 옆에서 딱 주워갖고 오자미 공놀이 한 거예요. 피가 찍찍을 났는데 그 손가락을 들고 아하 일본 말로 아하 손가락이 크다. 오기나 그 오기나 그러면서 그 오자미 공놀이 어떻게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나는 분해서 어떻게 분해서 아이고 할머니 못 가게 할 때 내가 안 그 안 온 곳을 와갖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더라. 7년이 지난 오늘 할머니가 된 소녀들이 지난 2012년 김정주 할머니가 일본 후지코시를 찾아갔습니다. 강제 징용을 간 지 70여 년. 여전히 임금은 주지 않고 직원들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1억 엔의 손해배상. 할머니는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국에다 돈 다 줬다 박정희 대통령 줬은 게 네가 나라에 가서 받아라 하고 그렇게 눈물도 우리가 많이 흘리고 댕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말 한 자리도 못했으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하고 우리 일본 갔다 소리로 시시시하고 댕겼으니까. 같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할머니에게 한국 정부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한 근거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정부에 3억 달러의 식민지배 보상금을 줬는데 이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배상 판결 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개인 돈이라 개인 여기 거식이라 청구권에는 합의 안 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 우리가 더 거선 거야. 이것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꾸 거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이 없고 누가 일본 놈들 자꾸 텔레비 나온 것도 부끄럽고 아니 아니 몸고 배고프고 가서 고생하고 서름 받고 비행기 이 미국 비행기 29일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데 보험 들어간 것도 단돈 10만 원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나왔는지 왜 돈을 못 받아 언니는 할머니는 한 맺힌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도 한국 정부에 기준 3억 달러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 문제라고 합니다.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적인 관점からすれば 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人権侵害を受けたこと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は 国家間の協定によって証明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むしろ常識なんで 放棄する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その日韓協定が結ばれたって言って、言ってるから、個人の請求権は存在しないよということを言ってたでしょ。それ事実でしょうか、なんでしょう。いや、だからそこが、その解釈を全然、誤っ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当時の韓国政府が仮にそう言ったとしても、それは、個々の、 徴用工の人たちが認めたわけではないわけなんでね。65年の請求権協定は、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これ韓国に渡し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現金は1円もないんですよ。これは日本の生産物、日本人の益務を韓国の経済発展のために提供するということで、お金ではないですから、 個人にですね、賠償で、賠償金を渡っ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 한국지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승리였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뜨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재판정을 지켜봤습니다. 친구 나왔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은 슬픔을 울지 말라고 동생이고 울고 싶은 마음이 아프고 차올랐다고 그런대로 같이 이렇게 누워있었으면 어떻게 먹고 있지? 동생이고 울고 싶은 마음이 아프고 차올랐다고 무려 73년 만에 받은 배상 판결. 저희가 따로 알아서 젊은 시절 일제에 당했던 억울한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면 결과는 정기업계 승소했지. 불량 오면 승소를 못하잖아. 거짓말이라도 하고 못하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일본 갔다 온 사실이 그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 보고다. 여자 참 장씨가 일본 여성이 김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몇 살 때 가셨어요? 17살 때. 학교 축제하고 갔지. 다 못 다니고 가난하게 산게. 대전 시장 일본 시장이 그 추천해서 보낸 거지. 기술병으로 보낸다고 한 거지. 이미 기술을 안 하고 노가대 일만 싹 빠지게 돌덩어리, 이제 쇳덩어리 같은 건 차에다 싣고 먹고 그건 노동일이지.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ありえない 판단で 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した対応してまいります。これが日韓関係を悪くするようなことになる前に、やっぱり韓国側で処理するのが条約から言ってですね、条約そのものを否定するならもう全然別だけど、そういうものがある以上はそこに乗っかって、これは国際法ですから。 국제법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解決策考えるのが。だから今日本側は条約の裁判の結果は
한국은 고구려 행군단이다 또.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뭐 개강돼 있고 목소리도 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뭐 무례하다 할 싶을 정도로 그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 내가 하는 얘기는 뭐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그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판결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한 소상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번번이 사실 왜곡과 거부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두 차례 특사까지 파견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도 무시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전격적인 무역 보복에 나섰습니다. 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疑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2일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백색 국가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아베 총리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무역 보복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타사키 시로시는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언론인입니다. 去年の暮れも紹介した時話してますけれども、言葉自体は紹介できませんけれども、やっぱ非常に厳しい感触でした。厳しい。はい。で、僕が聞いたんでは、この3月ぐらいの段階で、100ぐらいの対策はもう考えてるんです。で、その中で、日本にとって一番影響が少なくて、 韓国にへの影響は大きいものを選んで、半導体の部品から入っていったってことです。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은 경제 산업성이 주도했습니다. 경제 산업성 고위 관료 출신의 시사 평론가 고가 씨를 만났습니다. 今の事務次官も、僕も本当に仲良くしてた後輩ですし、あるいは官邸で安倍総理の一番堅い手と言われている今井秘書官を僕の2年後輩で一緒にずっと仕事してた中ですし、韓国が日本より遅れていて一方的に従属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から思いっきり叩けば謝るだろうと、謝ったらよしよしということでね、元の関係でね、続ければいいと。 아베 총리는 무역 보복에 나선 뒤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국을 때려 정치적인 덕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아베 총리의 정책 브레인으로 다소 손가락 안에 든다는 시마다 유이치 씨. 진짜 보복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韓国が無視化して日本企業からお金を取るというのが現実にあったらね、そこで初めて日本はこれ必ず制裁しますからね。そこからこの制裁のね、おっしゃったこのエスカレーションが始まるかもしれないけど、今その直前の段階なんでね。だから韓国政府がやっぱり責任持ってね、日本企業がお金を取られたりしないように。 무역 보복까지 동원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공세에 한국 정부도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화를 내고 보복을 하는 형국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놈들이 저렇게 뭐 거석을 했으니까 또 면관도 들어가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이런 갑다 싶고 일본 놈들이 저 새끼들 우리 정부에다가 그렇게 보복을 한 갑다 싶고 또 면관도 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말로. 아베 일본 불사합니다. 아베 정부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역 보복에 나선 일본 아베 정부. 그들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나 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만큼이나 시민들이 분노하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일본 정부와 한편이 된 것은 아니냐며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와 한국의 보수 언론이 분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던 시민들이 조선일보 앞으로 몰려갑니다. 시민들은 조선일보가 친일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선일보 배관하라! 우리는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베 정치운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배관하라!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사라기보다는 일본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의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신문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아베 총리 관저와 일본 우익단체가 아베 총리를 응원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혐한 집회를 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친북 그리고 친중 그리고 반미 반일 정책을 규탄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지금 정책이 너무나 적화 일변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직감을 하기 때문에 일본판도 조선일보 있어요 봐요. 아 예. 많이 보시나요? 예예예. 그 논조에 대해서 일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전면적으로 아주 동의를 하시죠. 아 일본판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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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력과 그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させました. 共産主義者たちの策略でございます。 문재인 大統領は根っからの共産主義者ですよ。そして北朝鮮を祖国と考え、ね、韓国の国民のことを考えてませんよ。だから経済が破綿しようが、それは構わないわけですよ。 一言で言ったら、 反対。 문재인 政権は反日政府ですか？ 反日政府ですよ。反日ですよ。 문재인。 네, 문재인。 네, 문재인ですよ。 문재인. 문재인. 야, 문노 주민비토. 자민당사 앞에서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촉구하던 니시무라 씨.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만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입니다. 韓国と日本の外交関係が問題起きた時は必ず見るようにして、しかも朝鮮日報は非常に保守的な常識的な見解を出すから。 문재인 정부에서 어쩔 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정보도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1965년의 일간 교대에 조선일보는 강제동원 관련 기사에 달린 일부 한국 독자들의 댓글을 일본어로 기사화했습니다. 도둑이 뻔뻔한데도 정도가 있다.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놈들이 이보다 뻔뻔할 수 없다. 반일, 반미, 친중, 종북이 너희들 주사파들의 DNA지. 그러니까 주체 사상파 정부는 친중,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 반일 이렇게 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기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걸 일본에 그대로 전달을 한다? 한국인으로서는 좀 곤혹스럽죠.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정책은 좌익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까지 기사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단 폭행당하고 북한 돼지에게 벌벌 떨고 트럼프에게는 인간 취급 못 받고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싸우겠다거나 아니면 이민 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우익 쪽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좀 이게 방송용으로 좀 저기 하지만 뭐 표현하기가 좀 못하죠. 배설물에 불과하다. 적어도 메이저 언론이라면 이런 댓글을 일본어로 저렇게 당당하게 번역해서 올리는 거는 좀 한국인으로서는 도대체가 글쎄요. 좀 의문스러워요. 당신도 과연 한국인입니까? 한국 언론 매체입니까?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일본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힐난하는 데 인용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비례적 비교다. 請求権 協定 당시 정부가 대표해서 돈을 受け取ったのに 법의 手先, この場合裁判官を意味するようですけれども, を通して慰謝料として賠償を再び求めるのが正しいのか, 正しいと言えるのか, どこの古事記のように日本に数十年も物乞いしているのか, これ一体誰が書いたと投稿されたものかお分かりになりますでしょうか? これはですね、 私の出身の新聞社の韓国の朝鮮日報のインターネット版に韓国の読者が投稿したものなんですね。 그것을 그 일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인용했어요. 조선일보에 그 일본어로 되어 있는 한국인의 댓글 기사, 그것을 국회에서 인용해가지고 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회에서 그 공표하는데 조선일보가 일조를 했어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는 반일로 한국을 망치고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으로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고 자극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제목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아니 보통 젊은이들은 제목밖에 안 보죠. 일본이라고 해도요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낯짝이라고 그거는 매체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는 너무 저급해서. 그렇죠.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왜 한국 정부를 비하하는 것일까?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무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법인 이름인 조선일보 온라인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본판인가요?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네. 아, 여기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여기 표시도 있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아, 혹시 여기 대표님 안 계신가요? 네, 그냥 사무실인데요. 아, 그냥 사무실이에요? 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MBC PD수첩이고요. 제목을 이제 조금씩 바꾸지 않습니까? 일본어판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아, 사안이 없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 그 담당 책임자가 어디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본사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어판은 번역은 자회사가 했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번역을 잘못한 적이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반일이라고 낙인 찍는 건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보도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에서 반일을 언급한 기사를 검색했더니 136건이나 됐습니다. 일본 독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반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만한 기사들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일본 구구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단행한 이후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의 인터뷰 기사를 한 면에 통째로 실었습니다. 신뢰관계 흔든 한국 정부, 일본의 한국 경제 기여 알아줘야라는 주장을 크게 뽑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토라는 사람이 그 전체가 뭔지 이것을 먼저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재앙,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 등 혐한 책을 내고 한국을 비난해왔습니다. 한국인이 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っていう衝撃的なタイトルでしょ? なぜ今文在寅大統領なのかとか史上最低の大統領誕生だと先生はおっしゃっておりますけど タイトルでですね 要するに私は日本人生まれ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ただ韓国の方々にもね、韓国に生まれてよかったなと思ってほし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一番ね、大事な時に一番危ない大統領を選んでしまったな。 전 한국 대사가 아닙니다. 본질은 혐한 인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무토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동원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로 아베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억 엔을 받고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일본의 압력을 받은 한국 외교부가 재판 지연을 요청했고 양승태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법농단이었습니다. 박근혜하고 양승태 변호사 그렇게 하고 재판도 못하게 우리 꼬이뿌렸잖아요. 민년 재판을 못해뿌렸잖아요. 하다가 중단돼. 어째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가 이러냐. 몇 년이 됐는데 왜 변호사가 말이 없냐. 법원에서 왜 말이 없냐. 우리는 변호사한테 자꾸 물어보게. 저희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이게 왜 늦어지는지 몰랐는 거예요. 법가 대법원장이 설마 이 뭐 피고 대리인들을 뭐 직무실에서 불러서 만나서 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이런 시정잣대가 할 일을 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서야 강제동원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裁判所の日本から見て間違った判断を韓国政府が正そうとしないと。
まあ、そういう中であの日本世論がですね、韓国に対して、特にまあ文在寅政権に対してね、非常に厳しい。で、三島由紀夫先生。자국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것이반일이라고할수있을까요?일본민족주의단체인일수회김우라회장에게한국정부가반일이라고비판한조선일보중앙일보일본어판기사를보여줬습니다문재인政権だって別に反日じゃないでしょうよ反日じゃないじゃない全然ねえ日本の悪いところとか歴史的な悪いところはちゃんとやりましょうよってこと言って言論機関としてはそういうものの書き方も文在寅に反対する人もいるのかもしれないしかし、結局それが書けば書くほど日韓関係を良くないように先導しよう先制しようなる일본에게무역보복의빌미를준것은조선일보였습니다경제보복을단행했습니다일본측이근거로삼았던자료가국내의불확실한보도참으로개탄스럽다고생각합니다조선일보는한국의전략물자불법수출이세배증가했다삼국을경유해이란이나북한에갔을수도있다는내용의기사를실었습니다실제한국의전략물자불법수출적발건수는박근혜정부당시와비교해절반가까이줄었는데도2015년이후에소규모증가만문제삼았습니다심지어근거도없이한국이수출한전략물자가북한으로흘러들어갔을가능성을제기했습니다경제보복의명분이필요하던아베정부는이기사를무역체제의빌미로삼았습니다朝鮮日報の中に、うん、これは今年の5月だということで報告を受けてるんですが、はい、これは大量破壊機に転用可能な戦略物質が韓国から違法に輸出されているのが急増していると。이기사는가짜뉴스에가깝습니다도쿄에있는뭐저기서울에있는북한으로뭐이게불화수소가이렇게그뭐뭐나간사례가있다라든지뭐이런이야기도나왔지않습니까실제로는나간사례가없어요이보시면보십시오우리가미국그저기보시면과학제안보연구소에서는이게평가를했는데전략물자관리평가에서한국이17위일본이36위로평가됐는거예요오히려우리한국이더잘하고있는거죠이제도에대해서그런데오히려잘못하는국가에서미흡하니까는이게제재를강화해야겠다이말이안되는거죠결국경제전쟁의최대피해자는우리기업과시민입니다피해가얼마나클지이분쟁의끝이어디인지가늠하기어렵습니다한국의경제력이이전처럼그렇게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하지만아베정부는겉으로보기에는여전히자신만만해보입니다게다가한국의보수언론은이러다큰일난다한국경제가무너진다고불안감을부채질하고있는실정입니다과연우리가일본의무역보복을견뎌내고나아가일본을극복할수있을까요아베총리는당분간경제보복을계속밀어붙일기세입니다大統領が先週金曜日でしたっけ記者会見日本を盗っ人武々しいと呼んでかつ二度と日本に負けないっていうふうなね申し訳ないけれども文大統領の一人相撲ですよでそれによって文大統領の発言によってじゃあ日本が変わるかって言ったら変わりませんよこれ逆効果日本は例えばサムソンで買ってるやつをサムソンで買ってるものをアメリカや台湾のメーカーから買えばいいだけです。하지만일본내부에서균열이일어나고있습니다명분이없을뿐아니라물건을팔지않으면결국일본만손해라는것입니다경제력でね屈服させようとしてるので基本的な発想はなんか戦前と変わらないと思うんですね日本の経済にも必ず影響があってですね日本経済もますます経済的には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자체 개발한다거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겠다는 뉴스도 일본을 불안하게 합니다. 무역 보복에 악역을 떠맡은 일본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の韓企業とか そういうのはまあ삼성とか SK とかの関係が 切れちゃったら 大変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ね。 どういうふうに見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ね。 いや、まあそれは大変だと思いますよ。 大変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 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逆に。 韓国と日本の間のね、 やり取り、 出口が見えてないですよね。 指示に従うというか、やっぱり国のあれに従わざるを得ないですよね。まあ一企業としては取引先がいなくなるということは会社としては痛手になるん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ね。いやもちろんそうですよ。だからといって何ができますか。収支って韓国赤字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ことは逆に、でも赤字だとどういうことが起きるかって、 アメリカと中国の関係でも、制裁合戦になった時にやっぱり赤字の方が強いんですよ。なんでかというとたくさん買ってんだから。アメリカと中国で報復合戦やって結局中国の方が買ってるものが少なかったから足りなくなっちゃうわけです。制裁する対象がね。だから日本と韓国だって本当にエスカレートしてどんどんどんどん拡大していった時には日本はもうなんかやることがなくなりますねっていうことになっちゃうので、 こういう報復合戦というのはね、決してね貿易黒字で強そうに見えるから勝てるっていうものじゃないんですね。だけどそういうちゃんとなんていうのかな中長期的な観点っていうのがほとんど経産省には見えない。自民党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日本もね財政も金融も外交も大変なんですよ。 アベノミクスも本当にうまくいってるのかと。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場合に、もうお隣の国の韓国との間を早く融和を図って次の段階に行けないのに、今回の問題で韓国の経済も日本の経済だから、そういう世界経済が大変になる状況なのに、なんでお互いにこんな危ないことするのかなと思って心配する。関税事業。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이 일시적으로 한국 경제에 손실을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국수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자고 충고합니다. 정치인들이 벌인 싸움에 왜 당신이 나서냐고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들 냉소적인 태도로 뒷짐을 지고 서 있으면 국난이 극복될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한 주역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백성이고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열대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촛불이 들어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라도 힘을 보태 부당한 무역 보복에 맞서려는 시민들이야말로 아베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닐까요?